아까 제가 먹방할 때 말씀드렸었던 그 소식인데 타이타닉 잠수정 예 그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잠수정을 타고 타이타닉호가 이제 그 해저 관광 예, 이게 억대 요금인데 부자들의 어떤 그 관광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3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잠수정을 갖다 관광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대가 지금 실종된 거고 요거거든요, 요거. 예. 잠수정 하나에 다섯 명이 들어간다 그러네요. 전 두 명인 줄 알았는데 다섯 명이라 그래요. 1인당 3억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되는 해저 타이타닉 관광 상품을 출시합니다. 1회 8시간의 관광 코스로 해저 4,000m의 타이타닉을 5인용 잠수함을 타고 관광을 하는 거예요. 예. 잠수정이 몇 개 있겠죠? 비용이 비용이다 보니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주 관광객들이에요. 억만장자들이 타고 예, 알 수 있는 이제 관광 코스. 8시간에 3억 4천만 원이니까. 예. 이번에는 억만장자 여러 명과 오션게이트의 CEO까지 탑승해서 관광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해저로 내려간 지 1시간 40분 만에 잠수함이 갑자기 실종이 됩니다. 이 바닷속에 유속이 너무 빨라서인지 어쨌는지 그 범위를 벗어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가 이거 이제 운영사에 따르면은 96시간 동안 생명 유지 장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고 나서 이제 이 글이 올라왔을 당시에 65시간 남은 상태였죠. 어저께였을 거예요. 예, 20일자 엊그저께죠. 이제 진짜 시간이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 미국에 지금 현재 욕먹고 있는 타이타닉 잠수함 실종자의 아들. 억만장자의 의붓아들. 록밴드 블링크 182 콘서트 관람 인증샷을 올렸다. 나이 처먹고 철딱선이 없게 이런 거 인증샷 올리고 하는 좀 뭔가 졸부 같은 느낌으로 SNS상에서 욕 얻어먹었었다 그래요. 예. 지금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최신 소식 한번 볼게요. 타이타닉 이게 타이타닉 이 잠수함이 그 조종장치가 예 액박패드예요. 예, 조종장치를 액박패드로 조종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 군에서도 액박패드 많이 씁니다. 예, 이 키 매핑을 해갖고 이 게이밍 패드지만 요게 이제 고장 났을 때 갈아 끼우기도 편하고 그래서 요거를 많이 쓰기도 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겨우 3만원짜리 게임 패드였음. 저거로 잠수함을 조종한다. 참고로 미군 핵 잠수함은 근본이게 액박 패드를 씀. 아 로지텍 패드였구나 이거는. 예. VRI. 아무튼 TMI였고 2시간 동안 타이타닉이 있는 위치까지 잠수를 하는데 1시간 45분 만에 지원선과 연락이 갑자기 끊기고요. 잠수정에는 최대 70시간에서 96시간 분량의 산소가 있지만 수중 GPS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구해주기만을 바라면서 패닉 오겠죠. 이 좁은 데에서. 탑승 인원은 총 5명이며 그 중에 한 명은 조종사고요. 한 명은 콘텐츠 전문가. 승객의 경우 약 25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며 8일 동안 하루에 8시간의 심해 관광을 한다고.
타이타닉이 침몰한 해역은 약 3,700m 깊이라서 구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군과 캐나다군이 함께 합동으로 수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상황. 이제 60시간 남음. 그리고 얼마 후에 21일 예, 21일자에 타이타닉 잠수함 수색 중에 소리를 탐지합니다. 속보로 소음은 30분마다 발생했으며 아직 생존해 있다는 희망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시간 내에 끌어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발견을 해도 예.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장실 어떻게 가지? 커튼 칸막이로 가리고 지퍼백에 저장을 하는 시스템이라 그러네. 와, 씨, 이 좁은 데서. 이론상으로는 96시간의 산소 공급을 제공하지만 선체 내에 탑승한 인원의 호흡 속도 등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좌절스러운 부분은 잠수 직전 외부에서 완전히 밀봉한 상태라서 운이 좋게 해저가 아닌 수면 위에 떠 있어도 골든타임 안에 발견 못하면 산소 고갈로 사망하게 된다. 야, 살아와도 트라우마가 지릴 것 같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그죠? 큰일 났다, 아무튼. 넘어가시죠. 김연아 근황. 김연아가 34살이에요? 성악가랑 결혼했죠? 예, 퀸연아. 아, 백몇십억이 있구나. 이지영 강사님. 통장 잔고 공개. 가지고 있는 재산 싹 다 합치면은 200억 넘으려나? 대박이네. 애플이 조금 가끔씩 이런 병크를 터뜨려가지고 좀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애플의 로고 있잖아요. 사과 로고. 예, 111년의 역사. 스위스 과일연합에 소송을 걸었대요. 예, 이게 11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의 예, 과일연합 로고인데 요거 자기네 거랑 비슷하다고 지금 소송 걸었대요. 병신 새끼들. 브루노마스 이후로 지금 해외 유명 가수들이 당분간 내한을 못 온대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굉장히 월클급의 그 가수들, 비안세라든지 콜드플레이. 한국에서 공연할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못 온다고 하는데요. 왜요? 이번에 브루노마스가 내한한 주경기장은 수용 인원 5만 명, 스타디움급이랑 유사한데 3층은 등받이도 없고 시설이 좀 열악한 편이다. 원래 5월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브루노 온다 그래가지고 8월로 공사를 미뤘대요. 아리아나 그란데, 이제 미국, 이제 일본을 볼게요. 아리아나 그란데, 마룬5가 내한한 적 있는 고척돔. 문제는 수용인원 2만 명이라 테일러나 콜드플레이 같은 월드스타들은 스타디움 경기장에서 보통 4, 5만 명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는데 도저히 단가가 안 맞아갖고 못 온대. 심지어 천장에 특수기계 장치 설치가 불가하고 설계 목적이 공연이 아니라 음향 안 좋다고 많이 울리며 천장이 막혀가지고 파워온이 생기고 답답하대.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고 수용인원이 많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상암은 근데 아, 저희는 잔디 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콘서트 한다고 빌려줬다가 잔디 다 망가져가지고 그 이후로 안 빌려준 지 5년이 넘었대. 절대 안 된대 상암은.
이번에 샘 스미스랑 찰리 푸스 내한하는 KS4 돔? 뭐야? 캐스파 돔? 캐스퍼 돔? 어. 여기는 수용 인원이 좀 적다. 까지는 못 온대요. 예, 8월 달까지는 못 온대. 아니 그리고 해외 스타들이 우리나라 겁나 좋아해요. 왜냐면 떼창해주고 팬 서비스, 그러니까 팬들이 굉장히 그 저 가수들 오면은 그 공연장 매너가 좋다. 그리고 막 떼창하고 떼창 이런 문화 같은 게 있어갖고 와가지고 엄청 예 좋아를 한대요. 걔도 있잖아 그 저 One Stop 디다다다다. 다다다다다 그 가수 이름 뭐죠? 그 노래 뭐죠? 세븐 이얼스. 세븐 이얼스? 가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세븐 루카스? 루카스 그레이요. 루카스. 좋아하잖아. 울잖아 막 좋아 죽어요. 예. 문화가 있어갖고 이 월클 이 스타들도 자기네들끼리 이번에 한국 공연 어땠어? 야 루카스 이번에 한국 공연 어땠냐? 와 나 진짜 완전 개감동이었잖아. 야 한국 애들 장난 아니야. 에너지 미쳤어. 너도 알아. 아 진짜 그래? 오, 아 꼭 가봐야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 맛집이야 우리나라는. 얘네들 입장에서 브루노 마스는 또 어땠겠어요? 예? 어 개꿀이야. 마이크 넘기면 돼. 공연이 코인 노래방인데. 흥이 많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한마디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사가 가기 싫은 게 바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맞죠? 예, 그대로 풀이하면은 어떻게 보면 참 그 이제 사회생활하는 직장인들의 어떤 나약함을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아름답게 풀어낸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일하기 싫은 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죠? 어느 직종에 있거나 다 일하기 싫어. 근데 뭐 나 번아웃인가 이러면서 약간 굉장히 좀 이제 좀 그 감성적으로 변하면서 설마 내가 번아웃 증후군? 나 어떡하지? 예. 좀 뭔가 감성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나 번아웃이었네. 번여들었네. 맞죠. 구독자 583만 명. 와 500만명 넘구나. 백종원 아저씨가 유튜브 PPL이 적은 이유. 모델료가 적다. 모델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이 비싸요. 아이 모델료 당연히 비싸죠. 싸진 않아요. 예. 근데 저는 한번 들어오면 화끈하게 밀어줘요. 예전에 카스 들어왔잖아요. 모델 끝난 지가 언젠데 전 아직까지도 카스 먹어요. 예. 맥주 뭐 갖고 왔어요?
아이 왜 가져오란 카스를 안 가지고 이상한 맥주를 가져와. 계약이 끝나도 화끈하게 챙기는 중. 단가만 맞으면은 잘해준다. 억단이 아닐까요? 백종원님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41년간 여자를 못 만나서 살인자가 된 일본 모태솔로남. 야 이런 건 좀 무섭다. 이 미오네 하야시라는 이 새끼가 에지리 미오라는 이 20살 20대 여성을 직장에서 여직원인데 자신에게 살갑게 대해줬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착각을 한 거죠. 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잘해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스스로 그거에 이제 과몰입하다 보니까 여지껏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나 봐요. 엄청 친절했나 보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터졌으면 진짜 남녀 갈등 거의 해화역급으로 난리 났을 듯. 여초애들 아주 그냥 개바락 떨었을 듯. 왜냐면 우리 같은 수컷으로서도 남자로서도 진짜 좀 역겹거든요 이 새끼. 예. 하... 맞아. 이 소재 자체가 걔네들한테 국밥 그 자체야. 우와. 베트남에 있는 데인데. 우와 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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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베트남에 있는 애들 뒤집어진다는 놀이기구. 야 밑에 이렇게 그 와 저걸 다 영. 야 되게 아이디어 진짜 좋다. 화면 그러니까 바닥이 움직이는 거는 딱히 없는데 가만히 그냥 서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저기서 이렇게 입체 공간처럼. 야 실감난다 실감나. 와 재밌어 보이네. 되게 특징 잘 그린다. 캐리커처라 그러나? 야, 이거 미쳤다. 마마무 아니야? 마마무? 미쳤다. 야, 이거 이토 준지가 그린 거 아니야? 어, 미친 거 같아 이거. 야, 이건 좀 심하다. 어, 이거 고소 먹어도 할 말 없겠는데? 야, 괴짜 가족이네. 넘어갑시다. 자.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게 행복이다. 흑수저 갤러리 올라온. 돈은 모아야 행복해지는 거다. 쓴다고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니다.
누가 너한테 500만 원 줬다고 해보자. 너 니네 이걸로 뭐 하고 싶냐? 500만 원 할 수 있는 게 많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여행 호캉스, 명품, 아이폰 프로 맥스, 16년식 아반떼 중고도 살 수 있음. 근데 이 돈 500만 원으로 예를 들어 중고차를 샀다?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비에서 오는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없는 것에 더 집착하기 마련이다. 가지고 있는 건 금방 잊기 마련이다. 다른 모든 것들이 전부 기회비용으로 바뀌어버린다. 예전엔 구매 기능의 영역이고 내 선택 영역인데 다른 곳에 소비하는 순간 구매 불가능한 영역이 되는 거임. 즉 소비 여력을 키우는 게 행복해지는 거지 실제로 소비해서 현실화하는 건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니다. 개 잡소리하고 있네. 500만원 모이면 그거 야무지게 어? 술도 먹을 수 있고 폰도 살 수 있고 500만원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미친 개 잡소리하고 자빠졌네. 정말 그 흙수저 같은 마인드네. 어, 당장 써야지. 꽁을 500 들어오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싸대기를 때려버릴까 보다. 바로 오마카세 가지. 바로 파인다이닝 가지. 바로 신발 사지. 인정? 어. 아니 똥을 얼마나 야무지게 싸길래 똥 싸는 걸 찍어서 뭐 올리냐? 저런 애들 특 500만 원이 인생에서 제일 큰 돈. 아이씨, 아이씨, 야무지게 싸네 이 친구. 아우 다리 짧아서 뭔가 똥 싸는 폼 존나 찼네. 아이 똥이 막 그렇게 더럽게 느껴지지 않잖아, 그지? 이 새끼. 꼭 그 보노보노 보다 보면 그 저기 그 강아지 똥 쌀 때 응차 응차 똥만 싸는 강아지 있는데. 보노보노 강아지 같네 꼬. 똥 쌀 때 똥구멍 튀어나온 거 개웃기네. 아우 귀여워. 다리 짧은 애들이 진짜 귀엽네. 아웃백 바뀌었네요. 예전에 약간 갈색 톤의 그런 뭔가 오크 소재, 약간 오크색?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아웃백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다고 해요. 이쁜데요? 몬스터헌터 식사 장면. 이게 코나미 거였나? 얘네들 식사 장면 진짜 진짜 맛있게 잘 만든. 어 만화에서 나온 그 고기 덩어리. 예. 뭐야 씨발. 최근 터키에서 벼락이 끊임없이 계속 쳤었대요. 6월 16일에 터키에서 연속으로 발생했었대요. 지금 이거 따로 뭐 편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쳤대요. 50분 동안 그걸 촬영을 하고 하나로 합친 사진이래요. 개멋있죠? 토르 그 잡채네. 여러분 그거 알죠? 벼락이 한 번 칠 때 그 에너지가 지구가 7일 동안 전기를 쓸 수 있는 그 에너지 양이래. 이걸 보존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은 정말 대박일 텐데. 맞죠? 담배 피우려다 차량 677대를 불태웠다고? 21년에 LP가스통이 설치된 스팀 세차 차량 내에서 라이터 켰다가 가스 폭발 일으켜가지고
677대? 야 이거는 그냥 대대손손 후손까지 그냥 계속 노예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상 있나 이거? 나 이 영상 봤던 거 같아. 우리 그때 보지 않았나 여러분들? 맞죠? 스팀 세차하다가 그 봤어요 좀 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스팀 세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하는 거 불법으로 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15분간 3명 일본까지 가서 원정 성추행 나라 망신. 오사카를 방문한 30대 한국인 남성이 15분 사이에 여중생과 20대 여성 등 3명을 성추행했다고. 나 최근에 오사카 갔다 왔는데 32살 한국 남성이. 아하. 에? 실례합니다 해놓고 근처에 여기 있나요? 물어봤다가 얘기해주려고 할 때 갑자기 가슴 만지고 튀었다고? 숨만 튀? 미친 새끼네 이거. 와 이거 한국 남자들 이미지 진짜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차 미친놈이네. 일본 여자들이 생각한 한국 남자. BTS 박서준, 지창욱, 이종석, 남주혁, 김수현. 오사카를 갔다 와본 입장으로서는 이제 그 한국의 이미지에 그 기여를 하고 굉장히 그런 알파메일들, 연예인들, 남자 배우들, K-드라마, K-팝 이런 것들을 영향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던 가장 그 공신력이 가장 큰 사람들은 사실 다 연예인들이죠. 근데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한국 남자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곤 했는데 그들에게 근접한 어떤 외적 그 수준을 갖춰야 일본에서도 먹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팔리는데 일본 가서 팔리겠습니까? 혹시 뭐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서 일본에 대한 그런 생각, 환상, 기대 접어놓으시길 바래요. 일본 사람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바로 경험했잖아 코트 형. 아 근데 뭐 저는 뭐 그걸 그 방송으로 한 거지. 방송 아니고 제가 진짜 찐으로 가서 야킹했으면은 아우 저 오사카에서 지금까지 못 돌아오죠. 예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예 저 바로 만에 천보행 갈기면 되거든요. 허이 워터시오 워터시오 큰쿠쿠드스 버크도 노르고 씨발 그만합시다 넘어갈게요.